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뉴욕시장은 FOMC 회의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뜨거운 여름, 뭐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 뜨거운 여름에 또 IPO 시장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IPO 시장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지 노하우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도 공략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면요. 네. 주가 상승에,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2006년, 7년도 기억하시면 중국에 네. 페트로차이나 상장했을 때요. 그때 뭐 거의 4% 정도의 전체 그 시총 4% 정도의 이제 IPO가 됐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시장은 2년간 고생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서 좀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여튼 좀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상 최대의 IPO 시장이 지금 열렸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디디 추싱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90% 자동차 공유 시장하고 세계 2위의 시장 저 회사죠. 우리가 또 잘하는 로빈훗. 로빈훗도 상장합니다. 여기가 이제 올라간다. 야. 그다음에 우리가 또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죠. 그다음에 클랄리오스 그다음에 배터리인데 지금 벌써 1분기에 우리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쵸. 이 폭이. 근데 1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펙하고 IPO를 통해서 사실 전년도 총액을 넘어가는 IPO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분산되는 듯한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IPO 분명히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이것이 집중 발생 시에는 주가 상승에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IPO 1분기 건 보면은 지금 조달 금액이 270%를 지금 넘었거든요. 네. 20년간 최대 호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박스권으로 횡보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미국의 그 증시에서 IPO들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뭐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 국내로 또 자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IPO들이 굉장히 성실을 이룹니다만은 우리도 굉장히 큰 장이 지금 열리죠.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현대엔지니어링,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큰 이 부분들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주식 공급 확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성장도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IPO를 느닷없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작전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화두를 지금 고르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들이 뭐 인플레라든가 경기 회복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IPO도 굉장히 6월, 8월 초반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는데 자 한국에서 열리는 거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좀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되고 현재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 이제 최대 200조 원의 IPO가 됐는데 이게 코스피 시총의 한 3%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전체도 조금 증시에 올라가는 속도가 무거워질 수 있다. 거기다 지금 M&A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열렸잖아요. 그쵸. 이스타 항공이라든가 네. 뭐 요기요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4조예요. 이것만 따지더라도 네. 등등 지금 증시 본연의 어떤 펑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의 그런 환경도 좀 굉장히 달아올랐는데 네. 적당히 달아올라야지 되는데 조금 그러게요. 많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고요. 로빈훗은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네. 지금 400억 달러 얘기예요. 야, 엄청나죠. 대세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 거냐면요. 쿠팡이 46억 달러였는데 뭐 최근이 많이 했잖아요. 네.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화랑에는 군부를 떼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상향하는 데서는 조금 더 뒤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PO 시장 뭐 6월부터 한 8월 뜨거운 여름에 시장을 더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뭐 주를 보지 못하고 IPO 이런 데 또 흔들리다 그렇죠. 보면은 시장이 오히려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하고 나서 그렇죠. 재미를 못 봤잖아요. 이러면서 없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크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평균적으로 60% 이상은 공모가 이하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는 또 그 뭐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힘이 조금 약해져서 IPO가 조금 재미가 없으실 걸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IPO 그날 이제 뭐 공모를 시작하는 날 뭐 받으신 것만큼 다 파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바로바로 파시더라고요. 예, 요즘엔. 그런 것이 이제 과거 경험상 60% 이상이 이제 공모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진짜로 이것이 오래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보십니다. 네,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IPO 시장 이제 또 개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